안녕하세요. 바둑기보 무작정 따라하기 수업입니다. 64소 꼭 외워보세요. 안녕하세요. 기보 무작정 따라하기 수업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64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한번 따라와 보세요. 흙이 1번에 두었고요. 백이 2번 하점, 3번 하점, 4번 하점에 두었습니다. 흙이 5번에 33에 들어왔고요. 백이 6번으로 막았습니다. 7번. 자, 이 장면에서 하나, 둘, 셋. 이거 정도만 생각하자고 했었습니다. 8번을 선택했습니다. 8번을 선택하면 흙에 젖히게 되는데요. 네, 원에 두게 되면 100으로서는 얻는 수, 2단 젖히는 수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10번을 선택했고요. 자, 단수치겠죠. 11번 단수, 100이 이어야 됩니다. 예, 학원에서도 아이들하고 수업하다 보면 이 장면에서 잊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단수를 쳐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잊고 나서 상대방 약점을 찾아야 됩니다. 12번 하면 이 장면에서도 흙은 10번을 꼭 잡는 것이 보통인데요. 잊는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꼭 두 점이 5번, 7번이 죽는 게 싫어서 그러는데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한 점을 잡고 이렇게 다음 쳤을 때 5번, 7번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 잡게 됩니다. 15번 잡고요. 그러면 16번으로 5번과 7번을 잡아서 백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죠? 네, 실리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흙이 선수가 되었죠. 흙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큰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흙이 네, 17번 바로 왔습니다. 흙이 이곳으로 오니까 네, 이제 백도 이제 받을 것인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수비만 생각한다면 받으시면 됩니다. 일자로 받으면 가장 튼튼하겠죠. 그러나 백도 33으로 바로 들어가 버렸네요. 18번 33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흙은 두 군데 중에 막으면 되겠죠. 네, 19번으로 막았어요. 네, 17번에 힘을 실어주는 수고요. 네, 20번 뒀습니다. 이 장면에서 전멀리 두드리고 싶진 않고요. 뻗는 수를 선택하고 싶은데 뻗거나 아니면 이곳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빨리 이곳을 오고 싶거든요. 이곳을 흙이 오거나 아니면 흙이 빨리 이곳을 가거나 해보고 싶기 때문에 선수를 잡아야 되는데요. 네, 그 장면을 21번을 선택했습니다. 백 보고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붙일 것인지 이렇게 쉽게 둘 것인지. 자, 백은 22번을 뒀습니다. 흙은 막았죠? 네, 젖혔습니다. 이 장면에서 흙이 원하는 것은 이곳을 뻗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선수를 잡아서 빨리 양글침이나 이렇게 33이나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25번으로 바로 양글침을 왔네요. 네, 날일자로 공격, 날일자로 공격. 네, 25번과 17번은 다 좋은 자리죠. 만약에 100이 둔다면 100도 25번이나 뭐 117번에 뜨면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글침을 당했을 때 수는 붙이는 수입니다. 이곳이나 이곳이죠. 자, 지금은 이쪽으로 붙였는데요. 네, 26번을 붙였습니다. 붙이면 네, 그렇죠. 젖혀야 됩니다. 젖히면 뻗겠죠. 네, 이곳을 단수 맞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붙여 막았어요. 이렇게 단수 맞는 분이 계시는데 이곳은 뻗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흙은 이제 붙이거나 33에 들어오는 거나 아니면 호구된 것이 없어. 이 정도인데요. 가장 많이 쓰는 수가 네, 붙이는 수죠. 네, 29번 붙이면 네, 젖힙니다. 네, 젖히면 되고요. 젖히면 있습니다. 자, 잊고 나면 이제 백이 이제 선택을 하는데요. 백은 가만히 이어주셔도 됩니다. 이곳을 잇는 수도 좋은 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붙이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붙이는 수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이렇게 잇거나 붙이거나. 오늘은 17번에 붙이는 32번을 떴습니다. 이럴 때 이 33번을 한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33번에서 백 보고 어떻게 받을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럴 때는 막는 건 좀 곤란하죠. 막는 건 단수가 바로 보이니까요. 이럴 때는 가만히 이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어줬고요. 그러고 나면 계속 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30번 바로 이 곳을 젖히는 수가 2선이지만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이렇게 젖히고요. 이렇게 뻗는 수보다는 지금은 보통 이렇게 호구를 쳐서 이렇게 단수를 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면 흙은 단수를 치게 되고요. 백은 잇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물론 흙은 네, 이곳을 이어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데 잇는 수는 한 수의 값어치가 충분합니다. 네, 이렇게 39번에 이었습니다. 그러면 17번을 제압하고 싶은데 이 17번을 제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뭐 이렇게 두셔도 되고 이렇게 두셔도 되고 뭐 이렇게 두셔도 되고 그 장면에서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40번. 이것은 흙 보고 이곳으로 와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흙이 이곳을 아직 정리하지 않았죠. 네, 바로 이제 41번을 떴습니다. 받아달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받지 않았어요. 자, 이랬을 때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요. 보통은 당연히 이곳을 백이 받아줄 줄 알고 41번 젖혔는데요. 42번도 큰 사고 보고 이곳을 지켜버렸습니다. 이곳을 백집이라고 보고 지킨 거죠. 그러니까
북으로서는 이 수에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단자침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00은 3점을 버리는 것을 선택하고 이 42번을 간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100은 한 단수 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있겠죠? 자, 이거는 이 모양하고 비슷하죠? 예, 모양하고 비슷합니다. 이때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잡게 됩니다. 잡으면 예, 단수치겠죠? 24번 단수치고 때려냅니다. 그러면 3점은 잡았습니다. 자, 49번. 그러나 100은 뭡니까? 다시 또 선수를 잡았죠. 결국 이 모양도 그렇고 이 모양도 그렇지만 이거는 백이 선수를 잡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백이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날일자도 있고 이쪽도 있고 삼삼도 있죠. 자, 그런데 오늘은 네, 50번에 붙였습니다. 자, 붙이면 흑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붙이면 젖히는데요. 네, 뭐 이쪽으로 젖힐 수도 있고요. 네, 이쪽으로 젖힐 수도 있습니다. 얻는 수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수는 젖히는 수죠. 네, 젖히게 돼. 붙이면 젖혀라. 네, 젖히면 네, 백도 네, 뻗는 수, 뭐 이단 젖히는 수 있을 수 있죠. 자, 가장 무난한 수는 뻗는 수입니다. 이렇게 뻗었습니다. 이때 흑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가만히 있는 수도 있을 수 있고요. 두점머리를 두들긴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밑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실리도 책임져서 공격하고 싶을 때는 바로 53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선이지만 이 돌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수입니다. 백은 어떻게 뚫을 것이냐. 이렇게 하나 밀어줄 것이냐. 날일자를 뚫을 것이냐. 아니면 1, 2미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좀더갈 것이냐.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백은 좀더 갔어요. 분명히 약점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나 좀더 갔고 54번을 뚫으니까 흑으로서는 이제 55번을 밀었습니다. 자, 이곳을 키우겠다는 뜻이고요. 또한 이 수는 한 수에 가부쳐 있죠. 두터운 수입니다. 네, 다음에 이렇게 젖혔을 때 이걸 거의 때려내는 수순까지 있거든요. 자, 백도 물론 받으면 되는데요. 자, 그렇지 않고 지금은 백이 오버렸습니다. 네, 2립 3전의 좋은 모양이죠. 이건 단수 맞을 수 없죠. 여기를 맞을 수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뻗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백이 어디를 뚫까 고민하다가 이곳으로 왔는데요. 이것은 이제 흑보가 어떻게 할 거냐. 아직 이 돌은 살지 않았다. 자, 백이 이곳으로 이 58번은 이곳도 영향이 있죠. 네, 그래서 흑은 지킨다라면 이렇게나 이렇게 보여. 아니면 다르게 두셔도 되죠. 자, 근데 오늘은 날일자로 지켰습니다. 물론 백이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러나 58번 3선과 2선의 교환이기 때문에 요 정도 교환하고 백이 키웠습니다. 60번으로 키웠어요. 자, 60번 날일자. 이때 이제 상용의 맥이 있는데요. 자, 보통 이렇게 뒀을 때 이렇게 코붙임 수가 있는데요. 자, 저 61번. 자, 이거는 뭐냐면 백 보고 이곳을 떠달라는 겁니다. 뜨면 자연스럽게 이곳을 뜨겠다는 겁니다. 62번, 63 뜨겠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떴고 나니까 이곳을 나왔을 때 끊김 초콜릿은 약간 두툼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두텁게 64번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다른 거는 이런 장면에서 보통 우리는 받아주죠. 예, 요 교환. 그죠? 근데 받지 않고 다른 데 가는 거. 이런 것도 하나 봐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어떻게 뭐 입구자로 많이 지키는 분인데 예, 이런 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이 모양은 자주 나왔었고요. 그죠? 이 모양도 비슷한 모양입니다. 이 모양과 이 모양의 두 점머리를 두들겨서 이단젖힌 거, 석점머리를 두들겨서 이단젖힌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거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2초 간격으로 자동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한번 생각하면서 기억해 주세요. 네, 꼭 외우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1번 하점, 자, 2번 어쨌죠? 하점이었죠. 3번 하점, 네, 4번도 하점이었습니다. 3, 3이 돌아섰죠? 네, 5번 네, 그때 막았고요. 자, 2단 젖혔습니다. 그죠? 네, 7번 나오고 두점머리 두들기고 이단자침 모양입니다. 자, 5번, 7번을 잡고 싶을 때 쓰는 수법이죠. 네, 단수이었습니다. 네, 10번을 잡았고요. 그럼 5번, 7번을 제압하면 되죠. 백도. 이 장면에서 흑이 선수를 잡아서 어디를 갔나요? 일자로 왔습니다. 백은 바로 3, 3에 돌아섰죠. 막았습니다. 자, 밀고 그다음 흑은 이곳을 뒀습니다. 21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네, 21번 헤딩. 네, 막. 24번 젖혔죠. 자, 이것도 자주 나왔죠? 네, 두 간이 자주 나왔습니다. 자, 양걸침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오늘 좀 주의 깊게 봐주세요. 붙이면 젖히고 젖히면 뻗습니다. 이곳에 붙였죠? 네, 그다음에 젖혔고요. 이었습니다. 자, 보통은 이곳을 잇는데요. 오늘은 이곳에 32번 붙이는 수꼭 봐두시면 좋습니다. 33번 했을 때 34번으로 돈다라는 거. 젖혔을 때 혹으로 받는 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죠? 네, 단수 치고 잇고. 그건 2선이지만 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7번을 좀 제압하기 위해서 40번까지 갔고요. 그다음에 40번 또안 뒀죠. 네, 바로 42번 눈목자를 지키기. 반 오실 필요가 있어요. 네, 43번 단수이었고요.
그럼 43번 잡을 때 석점을 포획했죠.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50번에 붙인 수가 좀 반응만 하시죠. 51번 잡을 때 가만히 뻗고요. 이 수. 네, 53번 기억해 두세요. 네, 54번으로 멀리 벌렸고요. 55번 돌때 56번 교환과 57번 교환도 반응하시면 좋고요. 네, 58번 에서 어떻게 받았나요? 네, 이 수. 59번 집만 본다면 좋은 수죠. 네, 60번 했을 때 어떤 코붙이. 네, 이 수는 좀 특이하죠. 네, 60번 했을 때 보통 이 수는 네, 상용의 맥으로 많이 쓰이는 수법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64번까지입니다. 이번엔 1초 간격으로 한번더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꾸 보다 보면요. 모양이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16, 17번째 강의인데요. 네, 봤던 게또 있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자꾸 봤던 게 나오면 그것을 기억해두면 다음에 사용하는데 아주 좋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초 간격으로 자동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조금 빠르니까요. 네,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2번, 3번, 4번 하점, 3 들어왔습니다. 6번이었고요. 7번 때 2단자 쳤어요. 요정을 포획했죠. 2번 뚝은 조금 이렇게 해주세요. 조모역은. 네, 17번 날짜 쳤을 때 3-3 들어왔고요. 이 장면에서 한칸 떼어서 2장 헤딩이고 젖혔을 때 선수를 잡았죠. 네, 양글치 25번. 네, 그때 붙인다는 거. 양글치 할 때는 이것이 네, 상용의 맥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단자 치고 혹으로 받는 거 36번 기억해 주시면 좋죠. 단자 때 있고. 39일 때 바로 40번. 자, 이때 42번 네, 하는 수도 있다라는 거 보통은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석점 잡아먹혀주기 쉽지 않은데 그죠? 네, 그다음 50번 했을 때 51번 젖히고 52번 했을 때 53번 53번 뛰었을 때 50번 밀었고요. 56번 57번 그다음 58번 때 자, 이곳 59번 기억해 주시면 좋죠. 60번 때 자, 57 62번 63번 64번입니다. 오늘도 수업을 여기서 마칠 건데요. 꼭 한번 여러 번 보면서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